이게 안 죽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 맵에 숨겨진 게 뭔가. 목숨을 최대한 아껴야 돼. 이 맵에 봐봐, 딱 봐도 숨겨진 게 없어. 이건 그냥 어려워. 어렵게 만들어놨어. 오케이? 이거는 그냥 스피드로 가면 돼요. 스피드로 하면 안 밟혀. 어? 밟히네? 원래 안 밟히는데? 스피드 하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나? 어떻게 하라고? 음표 박으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 점프 스피드로 가면 되겠군요. 오케이. 어떻게 통과가 되긴 되네. 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스맨! 맞죠? 간단하죠? 밟아서 밀어주시고, 아이고. 절대 거북이 건드리지 마세요. 예. 거북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거북이 건드리면 음표가 뭐 장난 아니야. 하여튼 거북이 막 튀어. 장난 아니야. 하하하하하! 아, 됐구요. 침착하게 거북이 등껍질 건드리지 말고 나는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 거북이 오니까 숨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음표에 숨지 말란 얘기네요. 위에 멈춘 다음에 저 거북이를 잡고 가라는 얘기군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파악하는 게 중요해. 제일 먼저 파악. 어이 밀어줘. 밀지마.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아이고 무서워. 튕기진 않았는데. 잡고 가도 되겠는데? 잡고 가도 되겠어요? 예스! 천천히 한 마리씩 죽이면서 가도 되네. 밀지만 않으면 돼. 오케이! 피해주시고. 아 좋았는데 다 죽였거든요? 아 그 왜 저거 왜 튀는 거야? 저 거북이 끄덩끄지 왜 튀는 거지 위로? 엄표 하지도 않았는데. 한번 하고 위로 뛰자. 저거 죽이는 게 낫겠어요. 죽이는 게 낫겠어요. 아 스피드 점프가 아니면 또 안 되겠구만. 벽 부딪혔나요? 오케이. 그냥 잡지 말고 하자고. 침착하게 하자. 스피드가 안 붙네. 자꾸 밑으로 가지지? 어떻게? 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 밟으면 나 죽는데? 야, 살아나라 그래. 뭐야 이 녀석들? 장난해? 뭐야? 큰일 났네. 위로 갔어.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된 이상 저 맨 끝에 있는 거북이를 잡아서 밀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스피드로 쭉 가야 돼. 아까 갔잖아. 스피드. 아 스피드가 안 나. 큰일 났다. 쟤네 살아나면 또 올라온다. 가자가. 엄마마. 엄마마 뭐야? 저 왜 또 위로 왔지? 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는데. 아. 밟아서 거북이 만들어도 문제고 안 만들어도 문제네. 껍질 목 든다니까요. 1탄이라 들 수가 없어. 1탄은 등껍질 들고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못 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탄 못 든다고요. 더 이상 들어달라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성질내는 거죠. 아니요 설명해드린 못 든다고요. 여기는 못 들어. 아무것도 못 든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방금 물어보니까 그렇지. 어? 잠깐만요. 얘가 죽였다. 나 좀 살려주면 돼. 네가 나를 살려주면 돼. 나와 나와. 이제 됐어. 잘했어. 오케이. 그렇지. 다 됐어요. 아 이거군요. 어떻게 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십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드네 마네 얘기하고 있다가 깼다. 아, 운빨 게임. 천천히, 지금 긴장해. 뭐가 있을지 몰라.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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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아! 타이밍. 아, 저 밑에 타이밍도 봐야 되는데. 타이밍 너무 많잖아. 운빨로 통과한다. 저게 타이밍 맞춰서. 저건 실력이야. 저건 실력 인정. 근데 여기는 어떻게 깨냐고, 여기.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그러니까 보니까 거북이를 써야 되네, 무조건. 써라, 거북이 써! 가라, 거북이 출동해! 가버렷! 그렇지, 가버려! 죽여버려! 알았습니다. 거북이 사용했습니다. 가주시고요. 알아서 가게 돼있어. 그렇게 설계를 해놨단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가, 가, 가. 한번 더, 도와줘야 되나, 혹시? 한번 도와줘야 되나? 그러니까 두 번째 거북이 아니고 첫 번째 거북이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처음에 출발시킬 때 잘 출발시켜야 되나? 신신당부해가지고 처음에 거북이 등껍질 출발시킬 때 날개 떨어질 때, 아 날개 떨어질 때 등딱지가 점프해요? 아 그래? 맞네. 날개 떨어지니까 거북이가 점프해. 맞네. 지가 뛰는데 그 뛰는 걸 또 죽이면 되는 거네. 그쵸? 위에서 죽여야 되네. 더블 점프로. 알았다. 그렇지. 아 이게 안 됐어. 위에서 죽여야 돼. 그래야 거북이가 위로 튕기지.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게 답이 없는 건가?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건가? 거꾸로. 답이 왜 없어? 돌파하면 되지. 아, 까비! 아! 아, 좀만 운이 좋았으면 위로 갔는데. 초록 거북이를 등껍질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 화내지마. 야 들어가서 등껍질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나 어떻게 지나가. 저 녀석이나 등껍질이 왔다갔다 하는 거랑 똑같거든. 위험한 건 화내지 마세요. 네. 나 어떻게 지나가냐고 등껍질 만든 다음에. 풍경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화낸 거 아니고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냥 뽀록으로 간다.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리를 밟고 갔을 땐 두 마리의 압박감이 있어. 두 마리가 밟고 갔을 때는 한 마리만 피하면 되니까 두 마리가 왔을 때 밟으러 가야 된다. 아 좀 아 아 미네. 올라오는디. 가자! 됐어요. 저기서 뭐야 저 압박감. 어 뭐야. 아 잘했다 요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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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빨리 좀 올라오지. 저렇게 안 올라오냐 저거.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사는데. 두 목숨 남았네요. 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목숨만에 깰 수 있다면.
비록 전 스타일! 자. 어? 뭐야? 됐어? 만족해 이제? 누구야 오른쪽 거 잡아서 왼쪽 밀라고. 됐지? 만족하지? 계속 도비한테 내가 그냥 일부러 안 읽었는데. 됐어? 만족해? 오른쪽 거 잡고 왼쪽 좀 밀면 이제 만족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잡을 필요가 없어요. 위험해 더. 괜찮아 살 수 있어. 닭 닭 닭 닭 지금이죠? 굉장히 어려운 엑스퍼트 난이도였습니다. 예. 어려운 맛이 있어. 이런 맵을 16개를 깨야 되는 거야. 백목숨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현황 한번 할게요. 나중에 제가 엑스퍼트 한번 깨고 난 다음에.